그냥 사세요. 진짜 좋습니다. 다른 스틱이랑 뭐가 다르냐 물어본다면 안 바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믿고 써봐도 괜찮아요. 제형감이 진짜 특이해요. 저 동남아 여행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동남아에서도 얘만 썼어요. 건성인 저에게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 최애 블러셔예요. 나쁘진 않았지만 재구매할 의사는 딱히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우리 블라이분들 안녕하세요. 6월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올영 세일이 있어요. 제가 3월 올영 세일템도 알차게 소개를 했는데 6월 올영 세일에는 여름에 초점을 맞춰서 올영 신상템 중에서 제가 구매한 것들 빠르게 리뷰도 해보면서 추천, 비추천템까지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영 세일 전에 이 영상 보시면 진짜 도움될 거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제가 3월 달에도 올영 세일 영상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신상이 너무 많이 출시가 돼서 다 고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다 사봤다. 우선 첫 번째로는 모델링 팩이 엄청 많이 출시가 됐어요. 이런 모델링 팩 제품들을 제가 전부 구매를 해서 딱 알짜 배기만 골라서 가지고 왔으니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메디힐. 제가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많이 하고 추천을 많이 해서 아는 몰랑이 분들도 있겠지만 깔끔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도 괜찮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 괜찮습니다. 메디힐은 구성도 합격이고 안에 앰플도 같이 줘서 일단 얘 하나만 구매를 하면 다른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을 정도거든요. 볼이랑 스파츌라, 앰플, 모델링 팩까지 구성 패키지로는 합격. 가격도 3, 4천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일단 입문하기에도 괜찮아요. 다만 단점으로는 스파츌라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 점은 개선해주면 진짜 100점 만점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몰랑이 분들이 기존에 스파츌라 갖고 있었다면 그 제품으로 써도 괜찮아요. 쿨링감도 오래 가고 밀착력도 괜찮고 수분감이랑 진정까지도 되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합격! 추천템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다음은 원싱. 원싱은 제가 모델링팩에 입덕하게 만들어준 제품이거든요. 가격도 괜찮고 어성초 추출물을 같이 주는데 이게 깡패야. 같이 쓰면 확실히 진정과 수분을 꽉 잡는 느낌이어서 딱 진정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 구성도 합격이고 진짜 괜찮은 게 이 안에 스파츌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파츌라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저는 다른 모델링팩 할 때도 여기에 들어있는 스파츌라로 쓸 정도예요. 구성도 슬림하게 나와 있어서 여행이 나 휴대하기도 괜찮아가지고 전체적인 가격 대비 가성비 생각해도 합격! 추천템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토리든. 토리든도 뭐 가성비 좋은 제품이고 휴대하기도 괜찮고 여행가서 쓰기에도 괜찮아요. 안에 모델링팩이랑 스파츌라 볼까지 하나의 세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는 사용했을 때 만족도 높았어요. 단 메디힐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쿨링감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 요 점이 조금 아쉬웠어서 그래서 저는 소소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마스크팩 쟁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시원한 마스크팩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올영 세일에 딱 요것만 사면 성공하겠다 싶어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중에서 여름마다 쟁여놓고 쓰는 거는 넘버즈의 SOS 얼음진정 얼음장팩. 이거 쓰면 진짜 시원해져요. 뭐 다른 제품을 추천해볼까 했는데 확실히 여름에는 시원한 게 짱이잖아요. 여름철에 열감 올라오고 홍조 올라오면 피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시원한 게 짱이다. 아침에는 딱 SOS 얼음진정 응급진정 얼음장팩 이거 써주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사세요. 진짜 좋습니다. 요즘에 얘도 잘 써주고 있어요. 더마토리 레티날 콜라겐 탄력겔 마스크 빨강이랑 레티날 글루타치온 광채겔 마스크. 다른 겔 마스크랑 뭐가 가장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안에 엠보면이 들어가 있어서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다른 겔도 물론 다 좋지만 저는 겔의 가장 큰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밀착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밀착력에서 확실히 만족스러워서 얘는 붙여놓고 자도 되고 일상생활도 전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괜찮았던 게 안에 레티날이 또 들어가 있어요. 안티에이징이랑 미백을 같이 챙기고 싶다면 요거 보라 색깔 추천하고 나는 약간 모공 탄력 생각한다고 한다면 요 콜라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홈에서 한 3, 40장 이상 구매를 했을 거예요. 올리브영에도 있어서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뭐다? 선크림이다. 선크림 기존에 잘 썼던 제품도 있는데 요즘에 신상들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상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닥터지의 포어 블러 업선. 요거는 제 새끼입니다. 제가 같이 공동 개발했는데 너무 잘 쓰기도 하고 파데프리처럼 얘 하나만 발라도 괜찮아요. 이거 쓰고 나서 위에다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올려주면 피부가 뭔가 뽀얘지면서 깔끔하게
꼼꼼해지는 느낌? 모공도 하나하나 메꿔주고 요철도 깔끔하게 채워줘서 저는 진짜 잘 써요.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괜찮아. 그래서 닥터지 포어 블러업서는 모공, 요철, 뭔가 피부톤 뽀얗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나 얼굴에 노란기 커버해주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진상이 나왔지. 닥터지의 포어 블러업선 스틱. 근데 이건 닥터지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출시했어. 저도 나중에 출시한 거를 올리브영에서 보고 알았어요. 다른 스틱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본다면 안 바른 것 같아요. 제가 비교군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뒤에 소개할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바른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비교해봤을 때 진짜 안 바른 것 같아요. 그 잔여감도 남는 걸 싫다. 특히 나는 정말 내 맨피부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닥터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랐을 때 그 마무리감이 그냥 맨피부랑 똑같아요.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볼 때 목에다가 치덕치덕 바르거든요. 머리카락이 안 달라붙어. 제가 요즘에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잘 쓰는 거는 선스틱. 특히나 어딜 많이 해야 되냐면 손등. 손이 요즘 자꾸 늙고 기미가 한두 개씩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손등에다가 알차게 쓱쓱쓱 발라주고 외출해주고 있습니다. 선스틱이 하나 더 있어요. 제 전남친이 너무나도 애정했었던 토코보인데 전남친 보고 있니? 신상이 나왔어. 쿨링감이 느껴지는 선크림이랑 선스틱이 같이 출시가 됐어요. 선크림은 아직 써보진 않았고 선스틱 먼저 써봤는데 얘는 확실히 바르자마자 쿨링감은 느껴져요. 진짜 바르면 시원해. 얘는 단점이 뭐냐? 그 끈적임이나 바른 느낌이 들어요. 발라보면 얘는 확실히 아, 발랐다 라는 게 느껴지고 머리카락을 붙여놨다가 떼면 확실히 많이 붙거든요. 얘는 여기 발랐어요. 얘는 여기에 발랐어요. 한번 만져봐주면 안 돼요? 여기가 조금 더 유분감이 느껴져요. 맞아. 약간 유분감? 그냥 뭔가 바른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선스틱 중에서는 포어블러업선을 추천드리고 싶고 토코보는 쏘쏘템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 진짜 잘 쓰는 것 중에 하나.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세럼 포어블러업선은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주면서 톤업 기능이 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얘는 수분 세럼을 바르는 듯한 느낌이고 발랐을 때 화장이 정말 잘 먹기도 하고 선이라는 그 개념을 벗어난 느낌이에요. 기존에 선이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약간 편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끈적임이거나 밀림이 살짝 있지 않을까? 발림성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진짜 꼭 써보세요. 아니 이거는 믿고 써봐도 괜찮아요. 선 제품 중에서는 진짜 가볍고 수부지 지성? 그냥 거의 기름기가 폭발 터져 나오시는 분들이 써도 괜찮아요.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신상입니다. 에스쁘아의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 얘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세요. 진짜 핵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해봤었던 톤업 기능이 들어가 있는 쿠션 중에서는요 압도적 1위예요. 촉촉하고 유분감 없고 그 톤까지도 예쁘게 만들어줘서 그냥 얘는 사세요. 여름철에 진짜 잘 쓸 거라고 이름 걸고 보장합니다. 진짜 좋아요. 얘 비하인드가 있다면 저한테 이 무늬도 없는 제품이 예전에 하나 택배로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써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이거 뭐지? 신상인가?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제품이지? 하고서 제가 담당자님한테 매니저님 저희 집에 이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다고 해보니까 그게 에스쁘아였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 출시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너무 잘 써서 이미 얘가 닳았어. 닳아서 잘 안 나와. 안 나와서 저는 하나 더 샀어요. 물론 저의 페이보릿은 누디피치. 진짜 꾸안꾸 느낌으로 예쁘게 톤업 시켜주는데 진짜 100점 만점 102점.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에 모브 같은 라벤더 컬러, 퍼플 컬러 유행이잖아요. 얘 쓰면 약간 청순하게 피부톤이 하얘져요. 웜쿨 상관없이 쓰기에도 괜찮아서 이것도 추천. 저는 둘 다 너무 잘 써서 그냥 한번 사서 써보시면 안 될까요? 진짜 괜찮거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 써봤어요? 나 또 줄게요 이따가. 아 이거 내가 또 내 돈 주고 또 산 건데 또 줘야겠네. 이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윈터 메이크업 싹 가는. 나도 할 수 있다 윈터 피부. 이것도 괜찮습니다. 루나의 하이퍼메쉬 파운데이션 바닐라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비교적 최근에 출시됐고 루나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제형감이 진짜 특이해요. 잘 봐주세요. 메쉬인데 메쉬라고 하면 보통 눌렀을 때 뽀용뽀용하게 수분감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얘는요 안 올라와요. 안에가 뭔가 압축된 파우더리한 느낌처럼 꾹꾹 눌러야지만 이 메쉬망에 묻어져 나와요. 그래서 엄청 가벼워요. 제가 기존에 썼던 쿠션들 중에서 글로우라고 하면 촉촉하지만 약간 유분감이 도는 게 대부분이고 매트라고 하면 약간 뻑뻑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 중간 지점을 찾은 느낌이에요. 얘는 글로우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세미매트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냥 약간 새로운 제형감? 이게 안에 파우더리한 케이크 느낌이어가지고 밀착력도 좋고 커버력도 좋은데 메쉬로 한번 걸러줘서 그런지 엄청 가볍게 올라가요. 저 동남아 여행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동남아에서도 얘만 썼어요. 단점 커버력이 엄청 높진 않다. 그래서 여름철에 쿠션 고민하시는 분들 꼭 써보세요. 특히나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무너진 고민이신 분들은 꼭 써보세요. 너무 괜찮아서 유루나 야 너네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좋은데. 짜잔! 요것도 신상이지요. 아시는 분들 알 수도 있고 클리오의 킬커버 파우더 파운데이션 세 가지 컬러를 전부 다 가지고 왔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우리 엄마가 쓰던 그 뭔지 알죠? 요 느낌이에요. 저는 요거 리넨 컬러를 잘 쓰고 있거든요. 커버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합격이겠고 기존의 파우더 케이크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얇은 느낌은 있어요. 단 약간 뭉치는 느낌은 살짝 들고 이게 퍼프가 예전에 그런 퍼프 느낌처럼 이렇게 바르는 거다 보니까 요즘 추구하는 베이스 미랑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소스템이고 저는 건성이라서 그런지 엄청 잘 맞는 느낌은 아니어서 사실 요 퍼프에다가 쓰지는 않고 따로 브러쉬에 덜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나쁘지는 않지만 건성인 저에게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자, 요즘 제 눈을 책임지고 있는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잘 만들었어. 웨이크메이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웨이크메이크보다 구성을 조금 더 잘 짠 느낌? 왜 좋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가장 잘 써요. 활용도도 높고 밀착력도 괜찮아서 벌써 움푹움푹 파인 거 보이죠? 이게 약간 증명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요즘에 제 눈화장을 그냥 만들어주는 애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사서 써봐도 약간 실패할 확률은 없어요. 꼭 한번 사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솜사탕 랜드. 제가 이걸 살짝 발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지? 얘를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자, 핑크나 퍼플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뭐 컬러감도 괜찮고 밀착력도 나쁘지 않고 요거는 이제 섀도우로 쓰라고 만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로 쓰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려고 하니까 무슨 색상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 샀는데 와 오늘 메이크업은 얘로 해볼까? 하고서 얘를 열었는데 약간 버퍼링이 걸리는 느낌? 오! 메이크업 해야지? 하고서는 약간 버퍼링이 걸려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손이 그렇게 자주 가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는 소스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웨이크메이크의 피치 크러쉬 블러링인데 이렇게 2분할로 나눠서 출시를 했어요. 위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 웜기가 살짝 더 보이는 느낌이고 아래쪽으로는 조금 더 핑키시한 느낌이 들어요. 생각보다 구성이 나쁘진 않아요. 단 뭔가 글리터의 퀄리티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나쁘지 않은 그냥 소소템인 것 같아요. 기존에 웨이크메이크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토니모리 치크톤 젤리 블러셔. 여러분 요즘 제 최애 블러셔예요. 오늘 제 블러셔도 이거거든요. 얘는 로즈 쿼츠. 이게 딱 웜톤 분들이 쓰기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은데 다른 블러셔랑 다르게 안에 내장 퍼프가 있어요. 얘로 콩콩 찍어서 통통통통 올려주면 되는데 약간 저는 뭘 노렸냐면 요즘 아이릿 살짝 메이크업 4세대 아이돌 느낌으로 아니요? 5세대요? 와 벌써 5세대요? 와 미안합니다 이모가 말이야 5세대 아이돌 느낌으로 약간 요즘에 이렇게 유행하는 느낌을 해봤어요. 요즘엔 눈화장을 많이 덜어내고 블러셔를 이렇게 발그레하게 소녀 느낌처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줄 때 진짜 최고. 사용해줬을 때 요철도 많이 메꿔주고 부드럽게 몽실몽실하게 올라가서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아요. 그 올영에서 퍼프를 추가로 증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올영에서 사보시는 거 완전 추천. 짜잔! 릴리 바이 레드 제품이에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틴트고 청순한 느낌 원한다면 밀키 틴트 추천이요. 이게 처음에는 워터리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나중에는 포슬포슬하게 마무리감이 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워터 블러링 틴트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입술의 끼임이나 입술의 각질 부각까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거 써줬을 때 훨씬 더 만족할 것 같고 일반적인 틴트는 이게 바른 그 자국이 남잖아요. 얘는요 안 남아요.
베이스용으로도 추천드리고 싶고 너무 잘 써서 바로 어제 추가 색상을 더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추천드리고 싶은 게 파로의 카야 버터 인척이거든요. 이게 입술 외곽 부분 정리해줄 때도 괜찮고 베이스 컬러처럼 쓰기에도 괜찮고 오버립처럼 연출해주기도 괜찮아서 이게 은근 괜찮더라고요. 쿨톤 분들이라면 로즈 커스트 인척 이것도 괜찮아서 이 베이스 라인은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약간 하얗게 변하는 이 느낌이 아주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매장에서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원영이가 바른 나도 이거 바르면 장원영 될 수 있나? 사실 신상은 아니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틴트예요. 기존 틴트도 잘 썼는데 이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워터 틴트라고 하면 입술에 스며드는 틴트고 약간 글로우 틴트라고 하면 입술 위에 얹는 약간 막이 생기는 오일 막 틴트잖아요. 그 중간이에요. 약간 스며드는데 바르고 나면 입술이 탱글탱글해 보이는 마치 장원영 같은 입술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처음에 웜 색상 구매해보고 너무 괜찮아서 쿨 색상까지 전부 다 구매를 했거든요. 워터 틴트와 글로우 틴트의 장점만 모아놓은 느낌이어서 이 틴트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추천드리고 싶은 느낌이고 지속력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컬러감이나 밀착력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워터 틴트나 뭔가 글로우 틴트나 너무 막 글레이즈드 틴트 뻔해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궁금해서 사서 써봤습니다. 메디필의 레드락토 콜라겐 랩핑 마스크. 이게 발라주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랩핑이 되고 이걸 떼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요즘 확실히 트렌드인 그 기능성을 잠궈줄 수 있는 마스크인 것 같아서 나도 참을 수 없지 구매를 해봤는데 그냥 소스였어요. 뭔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콜라겐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사용을 했을 때 엄청 물광 피부가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쫀쫀하게 랩핑되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그냥 저한테는 딱 쏘쏘. 나쁘진 않았지만 재구매할 의사는 딱히 없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몰랑이 분들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또 요즘에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슬로우 허밍의 퍼퓸 밤이거든요. 일반적인 향수라고 하면 뿌리잖아요. 롤링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고체 타입을 해서 밤이 또 트렌드 라는 거예요. 이게 유난히 올리브영에서 랭킹 상위를 차지하고 있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발랐을 때 바르는 느낌도 괜찮고 끈적임도 없고 발림성도 나쁘지 않아요. 향도 괜찮아. 단 단점으로는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야지만 향이 납니다. 향수처럼 전체적으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살결에 닿아야지만 향이 나다 보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용으로는 좋은데 뭔가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잘 안 쓸 것 같은 느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죠? 뭔가 진짜 살결을 옆에 닿아야지만 난다니까요? 내 살을 맡아야 돼. 뭐 연인... 알겠어, 안 그럴게. 그래서 뭐 연인 간의 선물용으로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잘 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와 여러분 올영 세일 지독하다. 여러분들 6월 올영 세일 때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준비한 제품들 리뷰했으니까 세일 때 제품 구매하기 전에 제 영상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